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민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정해지면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여론 조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6일 하루 동안 18세 이상 500명 응답을 받아냈는데요. 유무선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이었고 응답률은 6.3%,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강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강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49.8%였고요. 예. 약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34%, 예. 그다음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6.9%였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하다 혹은 적절하다보다 강했다 이게 많은데, 네.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TK, PK에서는 강하다가 많았고, 네. 또 호남에서는 약하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예. 역시 정치적 어떤 각 정당의 정치적 기반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또 확연히 갈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이런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선택지가 세 개로 주어졌잖아요. 강하다, 약하다, 적절하다. 예. 통상은 이제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대체로 제일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빼고 이제 강하다, 약하다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이 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것은 상당히 이제 특이한 조사이고, 그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사람들과 약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예.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뭐 올해 지난해부터 있었던 현상은 검찰에 대한 시각이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많은 조사에서 확인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인데, 대체로 이제 보수적, 예, 성향을 지닌 분들이 상당히 높았고, 약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한 분들은 이제 진보적 성향층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이념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진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선택지에서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약간, 왜냐하면 강하다라고 하는 응답한 분들은 부정적 평가 분들이 많긴 하지만, 예. 뭐 그냥 객관적으로 중징계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표현했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약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자기 나름의 기준에서 그냥 객관적 평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선택지를 과하다, 과도하다, 또는 적절하다, 미흡하다라고 했으면 뭐 약간 좀 더 여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좀 제가 세부적인 걸 보태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강하다 응답이 84%. 네,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약하다라는 응답이 78%.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렸는데. 네. 네. 그래도 강하다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여론 조사, 추미애가 잘했느냐, 윤석열이 잘했느냐. 네. 추미애보다는 윤석열이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비슷한 여론 조사에서. 아마 그게 지금, 그렇죠. 반영된 것 같은데. 뭐 네, 법무부에서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항변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총장은, 네.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네. 말이죠. 그럼 앞으로, 네. 여론이 변할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뭐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여론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다만 일종의 이제 그 사회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수용이 만약에 다음번 개각에서 함께 하든 아니면 단독으로 추미애 장관을 이제 물러나게 할든 이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일단 국민적인 논란이 또는 피로도가 오랫동안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 일정 정도 정리되는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재 그 논란되는 국면을 코로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대응은 어떻게 할지, 이런 민생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이후에는 이제 변화
가능성들이 좀 있을 상황은 된다고 할수 있겠고,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제 야권 상향층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거부적 동선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수층에서 또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윤석열 총장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각도 쉽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 여론조사 개요 말씀하셨나요? 네, 아, 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살펴보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공동 조사를 진행했는데 순위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순위였고 이재명 지사는 소폭 상승, 이낙연 대표는 소폭 하락, 윤석열 총장은 대폭 상승 이런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조사 결과들을 보여서 이제 수치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텐데요. 예. 윤석열 총장의 대권 주자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또 가파르기도 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대권 주자 조사에서는 미디어에서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대중의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예. 또한 가지, 지금 현재의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획득할 경우에는 야권 성향층에서의 지지가 또더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다른 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에 비해서 이러한 이제 현 정권과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모아지는 이제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보수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예. 지지율 상승할 수 있는 그 공간, 여지 자체는 더욱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수층들에게는 어떤 보수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들을 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야당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 또는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함께 안겨주는 현상이라고 할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다, 빨리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안 한다 선언을 해라,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좀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계속 이제 30%대 이렇게 지금 3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뭐 지난주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약간 뭐 수치상은 이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큰 의미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좀들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의 이제 갈등, 이 상황도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또 밑에 깔려 있는 부분 등 복합적인 이슈로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이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급상승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매듭 짓거나 정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정리가 되면 또 이후에 또 민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개혁에 대해서도 집중한다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한뭐 1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어떤 언론에서는 벌써 레임덕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분석가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레임덕 이야기를 벌써 해야 될 때입니까? 이 지지율만 그러니까 봤을 레임덕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 지지 조사는 아니거든요. 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 지율보다 좀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이반과 함께 여권 내부에서 차기 주자 중심으로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현상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예. 또 거기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함께 또 더해지는 특성을 이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좋았을 때보다 상당히 좀 악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현재 구도상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과 반발하는 대통령이 반발하는 반기를 드는 그런 기류가 현재로는 있지 않고 어떤 청와대 의도 또 대통령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법안으로 실행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하냐까지의 논란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통적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의 레임덕 얘기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 공세적 측면이 크고 실제 현실과는 좀 약간 뭐 이런 얘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알려주십시오. 네, 정당 지지율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뭐 수치상은 약간 낮아졌지만 큰 변화가 없이 30% 내외의 지지율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두 정당 모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윤미향 의원의 어쨌든 뭐 생일 파티 관련해서 사진 올린 것에 대한 논란들 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이전 두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것이 당내 이제 이견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충분하게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예. 조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후보 오차는 95% 신뢰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 전직 대통령 가오. 자기들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 그 이야기는 결국 중도표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였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쨌든 문제는 중도층 확장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보수 성향 또는 중도 보수 성향을 지닌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지지 표출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어쨌든 과거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와 지금 단절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예.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뭐 이런 사과를 하고 당이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는 일정 부분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유니온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